요걸 조립을 하려고 이제 3090S를 딱 개봉을 하고 이제 메인보드를 딱 깔려고 보니까 중요한 건 메인보드가 TRX40이야. 호환이 안 돼요. 안녕하세요, 레독이에요. 오늘 제가 새벽까지 추천견적 영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한다고 일을 굉장히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날을 샜어요.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한 10시 몇 분 돼가지고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. 부품들을 자기가 구매를 했는데 뭐 해외 직구한 부품도 있고 국내에서 산 부품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케이스에다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조립하기가 너무 어렵다. 그래서 너한테 가져갈 테니 레독님이 조립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날밤을 까가지고 제가 오늘 출근이 늦으니까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원한테 맡기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맡기고 간 이 부품들을 저희 직원이 이제 조립을 하려고 CPU를 390X를 구매하셨어요. 요 390X를 구매하셨는데 요걸 조립을 하려고 이제 390X를 딱 개봉을 하고 이제 메인보드를 딱 깔려고 보니까 중요한 건 메인보드가 TRX40이야. 호환이 안 돼요. 호환이 안 돼서 요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CPU에다가 왜 이 소켓의 제품을 구매를 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보드를 구매한 다음에 이 보드를 사진을 찍어서 이 판매업자한테 지인이래요.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이 업자분이 390X 쓰면 돼. 그러니까 이거 사.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분이 이걸 샀대요. 근데 호환이 안 되네. 조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소켓이 다른데. 얘는 X570 보드나 뭐 B450이나 이런 데다가 써야지 여기에다 못 써요. 얘는 스레드리퍼 전용이에요, 이 메인보드는. 그리고 이분이 분명히 저한테 전화상으로 이 메인보드를 구매를 할 때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셨다고 했어요. 금액을 더 주고. 근데 와서 보니까 떡하니 에이수스 요 ST컴 3년 품질 보증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. 이게 해외 직구를 하신 게 맞냐? 전화를 했더니 그분 얘기하기로는 아 쿠팡에서 해외 직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반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팔았대요. 근데 국내 제품이에요. 해외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. 참 돈을 올려가지고 받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제품들의 가격을 한 십몇만 원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시는 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파는 사람도 참 머리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잘 모르겠네요.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조립을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램도 G스킬에 이 트라이던트 Z 요 골드 로얄 요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이걸 또 8개나 구매를 하셨어요. 이걸 여기다가 원래 다 껴가지고 쓰시려고 했대요.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를 쓰려면은 CPU를 3950X에서 3960X로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이 메인보드를 쓸 수 있고요. 이 메인보드 100만원짜리입니다. 이 CPU도 100만원짜리고요. 그리고 이 CPU를 그냥 쓰려면 메인보드를 X570으로 바꿔야 돼요.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건 반품이 되나 안 되나 그게 걱정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. 해외 직구라고 얘기를 해놓고 에이수스 국내 유통사에서 유통하는 요 제품을 샀으니까 이거는 반품을 해달라 그러면 해줄 거다. 만약에 반품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니네 해외 직구라고 왜 구라쳐가지고 팔았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반품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램을 메모리 낄 수 있는 슬롯 자체가 8개예요. 그래서 이 8개 램을 다 쓸 수 있어요. 근데 얘를 X570으로 하면 요건 이제 두 개만 쓰고 두 개는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. 저는 자다 깨가지고 뭐 비몽사몽 하는데 가지고 오신다라고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얘랑 호환이 안 되네. 조립을 해드릴래야 해드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TRX40이라는 요 소켓이라는 것들을 알았는데도 이걸 추천해 준 거잖아요. 이걸 보내서 반품을 하고 얘를 쓰시든지 아니면 얘를 반품을 하고 얘를 쓰시든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요일이에요. 토요일이기 때문에 용산 업체들이 다 쉰단 말이죠. 그럼 부품을 구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월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괜찮은 상태에서 얘를 사든 얘를 바꾸든 이렇게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. 그래서 이 판매자한테 다시 전화해서 제가 이제 얘기해 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거 호환 안 된대요. 3960X를 써야 된대요.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판매자가 3960X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락이 오면 오늘 최대한 빨리 되면 퀵으로 받아서 오늘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안 되면 이제 월요일날 해드리기로 했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좀 잘 처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개봉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반품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얘를 조금 금액을 손해보더라도 얘를 반품을 해준다 그러면 얘를 반품을 하시고
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CPU가 2 이상의 성능이 필요가 없다라 그러면 얘를 반품을 하셔야죠. 얘는 어차피 개봉은 했지만 우리가 이걸 뭐 장착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. 이 메인보드 보고 저는 이제 박스가 설마 박스만 잘못 왔겠지, 박스만 여기 박스에 들어있겠지 라고 해가지고 깠는데 진짜 이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바로 그냥 닫아버렸습니다. 요거 했다고 반품 안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어차피 얘네들이 봉인 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반품을 받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분이 전화상으로 말씀하신 건 쿠팡에서 십몇만 원을 더 주고 국내 정식 제품보다 십만 원인가 얼마를 더 주고 구매를 하셨대요. 해외 직구라는 고 얘기 때문에. 근데 떡하니 SD컴이 딱 붙어 있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들한테 해외 직구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나중에 AS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피똥 싸고 개고생합니다. 예를 들어서 국내 유통사로다가 보내가지고 일주일 뭐 3일 이렇게 걸릴 거 해외 직구하면 막 한 달에서 3개월 막 이렇게 걸려요. 그러니까 절대 해외 직구는 추천하지 않는데 왜 이걸 해외 직구가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구매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간에 요거를 반품을 받고 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연락을 주신다고 했으니까요. 일단 연락을 좀 기다려 볼게요. 기다려 보고 그분이 뭐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. 어찌됐건 간에 추가로 찍을 영상이 있으면 추가로 찍고요. 그게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. 항상 PC 부품들 구매하실 때 많이 알아보시고 호환 잘 되는 제품들로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분명히 보드 사진 보내주셨다라고 했잖아요. 네, 이거 찍어서 보내드렸어요. 이거 사진을 보여줬는데 3950X를 쓰라라고 얘기를 한 것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950이 100만원인데 100만원 현금 주고 샀는데 390X로 CPU 바꾸면 이 200만원짜리인데 180 얼마를 더 결제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럼 나는 280 얼마를 내고 이거 CPU 200만원짜리 사는데 그럼 지네가 중간에서 80 닦아먹겠다는 거 아니에요? 컴퓨터를 사고 그분한테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. 왜냐면 제가 그때는 컴퓨터 고사양은 필요 없고 그냥 그래픽카드만 고사양으로 바꿔서 나중에 바꾸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친구가 컴퓨터 샀대가지고 그냥 그 비슷한 사양으로만 맞춰서 사놓고 그땐 작업을 안 했었으니까 네. 지금은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서 돈을 낸 건데 그때 사고 난 이후에는 이분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근데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시기는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때 컴퓨터 이거 직접 갖다 주셔가지고 그때 주소지 말씀드리니까 기억난다고. 네. 그래서 이거 사진 찍어갖고 메인보드를 작업용으로 바꿔야 돼가지고 메인보드를 제가 제 돈을 주고 따로 구매를 해서 여기에 맞는 그때 저는 이것 구매했을 때도 네. 그거를 잘 몰랐었어요. 이렇게 호환되는 거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네. 그냥 인텔 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나중에 그 다 나와 이렇게 보면서 AMD 소켓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급하게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거였었어요. 9900K도 매각 중고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보내고 메인보드 보내고 여기에 달 거 뭐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한테. 그래서 저는 그거면 된다고 해가지고 계좌이체로 보내드렸죠. 그래서 키구를 받은 거고 여기다 그 그날 받은 날 가져다 드린 거였어요. 가져다 드렸는데 또 안 된다고. 제가 중고를 취급하지 않으니까 중고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60만원에서 65만원은 받는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그분이 얼마에 매입했어요? 거의 53만원에. 그러면 거기서만 어찌됐건 간에 10만원에 그분은 차익을 가져간 거고요.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급매로 안 팔고 그냥 정상적으로 팔았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격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뭐 그분은 급하게 팔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올려놓고 느긋하게 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걸로 해서 최소한 뭐 한 10만원 정도는 자기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될 건데 그렇게 취하고 나서 390X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이 뭐 100만원에 현금으로 했다라고 하면 390X 현금으로 사면 90 초반이면 사요. 그건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득 취하고 안 취하고 그건 개인의 능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호환이 안 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100만원짜리 샀는데 200만원짜리 산다고 거기다 180만원을 더 결제하라면 280만원을 내라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뭐 개봉은 한 거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아까 전화로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랬어요. 저는 직원들한테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냐? 어떻게
200만 원짜리를 주고 280만 원을 하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?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잘못 얘기한 줄 알았어요. 그러고 나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. 그 얘기한 게.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거죠. 그건 아닌 것 같다고. 그래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래도 그쪽에서 원래 처음에 불러줬던 280만 원에서 60만 원을 까고 지금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요.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됐으니까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